그곳에 바다가 있었다. 간절곶 근처 진하해수욕장에는 민박집이 많았습니다. 오래전 아버지도 민박업을 했는데 저는 여름방학이면 바다산매경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파도를 타다가 허기가 질 때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길 어귀엔 과일장수 부부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가게로 불러들여 수박과 복숭아를 건네주시며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. 피서지 게임장에도 데려가서 함께 놀기도 했고요. 아버지는 아마 자식이 없어서 네게 더 잘해주는 걸 거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. 한 번 아저씨가 저를 새벽에 고깃배에 태우시곤 바다로 향했는데 동틀 무렵에 갯내음이 물씬 풍기는 바다는 생동감이 넘쳤고 퉁퉁퉁 내달리는 배 위에 저의 졸음은 금세 달아났습니다. 다 왔구나, 이제 고기 좀 잡아볼까나? 아저씨가 배를 세우시고 낚싯줄을 던지자 얼마 안 돼요? 손바닥보다 큰 고기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아저씨는 낚싯줄을 들어 올리며 외치셨습니다. 열기꽃이 가득 피었구나. 불볼락인 그 고기는 열기로 더 많이 불린다고 했고 저는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감탄을 하면서 아저씨는 제게 낚시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. 입질이 올라올 때의 떨림, 그 흥분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. 고기를 씻고 무트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치 저는 보물선장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. 그 시절 저는 바다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었고 언젠가 그곳에 돌아가 한없이 바라볼 것입니다. 아련한 추억을 남겨준 바다에 감사했습니다. 아저씨 덕분에 인고의 세월을 행복한 마음으로 견딜 수 있었다고. 야, 이게 네.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. 네, 아저씨. 네, 네. 아저씨. 아, 또 이 아저씨 하면 또 이 생각나는 좋은 드라마가 있는데. 네. 그래요, 우리는 꼭 그렇잖아요. 특히나 한국 사람들 혈연지연 학연 뭐 저도 좋아하지만 좀 뭔가 그거를 꼭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서로 좀 가까워지려는 의도가 아닐까,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요. 해요. 맞습니다. 맞죠? 예.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추억의 거리가 그 어쩌면 그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.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그 다시 그 생각이 났다는 것은 그러니까. 그건 추억이 아니에요. 정말 어떤 한 페이지에 핵을 그릴 수 있는 맞아요. 그런 인간 관계에서 배움을 배웠다는 거죠. 그 감정이 그 아저씨라는 사람, 이제 흔히 얘기하면 뭐 이웃일 수도 있고 저 멀리. 근데 아빠는 자식이 없어서 너한테 잘해주는 걸 거야. 왜냐면 또 혹시나 자식이 또 이렇게 너무 마음을 나한테만 되게 잘해주나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. 기대심을 좀 낮춰주려고 진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, 저런 바다를 보면 항상 떠오르는 그런 아저씨가 저도 좀 있고 싶네요. 네. 네. 오은도님은 네, 네, 있나요? 오늘 감동 사연도 역시나 역시였습니다. 정말 아름다움의 자태에 또한 네. 우리 유대원님께서 아, 감동 사연을 해주시라고. 아이고. 또 많은 분들에 감사드리고. 네, 고맙습니다. 많은 감동 사연 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. 바다 좋아하세요? 산 좋아하세요?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. 아하, 역시 네, 네. 저는. 바다를 좋아합니다. 아, 예, 그래서 더 공감하는 네.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감동 사연, 본인의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편지 쓰셔도 되고요. 홈페이지 올라오셔서 감동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훨씬 이렇게 풍요로운 경험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